어? BTS 진 삭발했어? 아 이제 군대 갈 준비하는구나. 아니, 눈빛이 존나 슬프다. 아니, 눈빛이 좀 슬퍼. 이제 대한민국 육군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을 거치고 있네. 예, 진 씨 군대 언제 갑니까? 아니 애초에 이랬어야 됐어. 난 진짜. 아 물론 나 솔직히 BTS 군대 가지 말라파였거든. 왜냐면은 솔직히 UN이라는 그 저 어? 거기서 그 발표 같은 것도 하고 그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진짜 대한민국 최고 셀럽이잖아. 정산도 아마 우리나라 가수들 중에서 제일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들어오는 달러, 엔화 어마어마하잖아. 그죠? 유로까지 해가지고 합치면은. 그러니까 이들의 한 명 한 명의 그 가치가 천문학적이거든. 그래가지고 나는 이 사람들은 솔직히 어떻게 보면 진짜 문화재급이라고 생각을 했지.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고 K-POP을 알리고 문화적으로 우리나라가 솔직히 진짜 땅덩어리도 개조그맣고 거기서 우리나라에서 뭐 나오는 게 뭐가 있어. 결국은 그거야. 그 뭐라 그러지? 무역이야. 무역. 무역 아니면은 진짜 삼성. 삼성 원툴 나라야. 거기다 이제 문화의 힘. 그나마 문화의 힘이 있어서 이렇게 연기 쪽이라든지 동아시아권에서 문화의 힘이 가장 강력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지. 솔직히 어떤 동아시아권 그 나라에서 아카데미상을 받을 수 있겠어. 그래서 굉장히 국뽕 차오르게 하는 그런 요소들 중 하나. 그리고 대한민국 Do you know BTS? Do you know 연하킴? Do you know 찬호박? Do you know 소니? 이런 Do you know 로열클럽 멤버 중에 큰 구실을 하는 게 바로 BTS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는 군대 안 갔으면 하는 바람이었어 사실은.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난리가 나더라고 채팅창에서. 예, BTS가 왜 아니 코트야 봐봐라. 전마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건 어쨌건 자기들 사리사욕 채우는 거야. 우리나라를 위해서 버는 게 아니고 물론 외화벌이 많이 해가지고 세금도 많이 내겠지만 세금의 의무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의무야. 제2의 BTS가 나온다 그래도 그거 국민을 위해서 쓰는 돈이 아니잖아. 그렇다고 해서 아니 막말로 그러면은 얘네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그 천문학적인 돈을 갖다가 우리나라를 위한 어떤 그런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다 이제 돈을 많이 썼어.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 병역 의무를 해제해 준다라는 거는 결국은 있는 놈 무전 아까 약간 좀 돈이 많은 사람들은 군대를 안 가는 그런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 비합리적이고 돈 있는 사람만 봐주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가선 안 되지. 국방부 장관도 그러더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 군대를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잡음들이 좀 있었지. 일마들이 처음에는 이제 군대 간다고 했다가 아 회사에서 알릴게요. 회사 통해서 알릴게요. 군대 가는지 안 가는지에 대해서. 그럼 이제 그때부터 대중들은 뿔이 나는 거야. 아니 군대 간다고 했다가 자기네들 영향력이 조금 생기니까 안 간다고? 이거 에바잖아. 니네 뭐야? 이렇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팬들도 노력도 많이 해보고 기획사 측에서도 여러 노력을 하고 그랬는데 결론은 군대를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지. 근데 저도 그 생각에 동의를 하게 되더라고요. 돈을 아무리 많이 쓰고 외화벌이를 아무리 한다고 할지언정 그거는 이제 국가를 위해서 뛰는 게 아니잖아 어쨌건. 그래서 군대를 갈 수밖에 없다. 예, 머리 자르고 했는데 잘 어울리네. 그리고 아싸리 그냥 좀 유쾌하게 잘 갔다 오고 나서 예, 그러면 좋겠다. 근데 확실히 그건 있어. 일마들이 군대 갖고 쉬잖아.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이제 버는 돈이 굉장히 적어지는 건 사실이지. 2년에 대한 그 피해가 피해라고 하면 좀 그러려나? 좀 크지? 아. 아무튼 잘 갔다 오시고 전기 얘기는 좀 넘길게요. 내가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언급을 안 하는 게 훨씬 이 친구들을 위한 예, 어떤 그 길이니까. 하지만 수능 성적은 좀 궁금하거든요. 바로 봐줄게요. 김건호 수능 등급 455644네. 예, 좆바 같네요. 이 정도 수준이면은 수능을 준비했다라고 보기가 좀 힘든 성적인가요? 방송 분위기는 어쨌는지 좀 궁금하네. 내가 오빠하고 잘 모르겠어. 예.
방송 내용은 뭐였어요? 그래서 캠 켰음? 전기계의 사진이 한 장이 없더라고 카페에. 칼빈대가 어디야? 칼빈대학교? 아, 전기가 그럼 이거를 이제 이 수능을 실패했으니까 다음 수능 때 칼빈대학교를 목표로 공부를 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진짜? 사진 있어? 전기 사진? 걔 놀다가 왔네. 욕 먹었겠다잉? 아, 포부 있게 뭔가 패기롭게 수능 도전한다 그랬었는데. 첫 댓글에 사진 있다고? 안 나오잖아. 아, 이 자료? 없는데? 아니, 전기 사진 좀 올려줘봐. 안 보여. 어딨어? 이거? 있네. 이 새끼.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살 존나 쪘네. 살 너무 쪘다. 내 길 걸으려고 하는 건가? 광대 길만 걷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광대 길만 걷자. 욕도 안 먹음. 너무 잘 돌아왔다고. 반가움만 가득하긴 했다. 웃음벨 터트리고 감. 확실히 이미지가 너무 좋다고. 그래, 차라리 그냥 유튜브만 해라. 그게 맞다. 어쩔 수 없어. 왜냐면 경제적으로 힘들고, 솔직히 토크온 망령 생활 했잖아. 일용직 나가고. 근데 어쨌건 이제 많은 사람들은 사랑도 받고 후원도 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 많은 돈을 갖다 어디다 쓰겠어. 일단 먹는 데다 쓰는 거야. 일단 먹는 데다 써야 돼. 맛있는 것도 시켜서 먹고. 예전이랑 삶이 바뀐 부분이 있다면 가장 큰 건 그거예요. 모든 BJ, 모든 크리에이터 다 통틀어서 하는 말입니다. 뭐가 있냐? 꽂히는 돈이 일단 있으니까 그 돈이 있어서인지 배달의 민족 뭐 이런 거 시켜 음식 시켜 먹거나 뭐 이렇게 어디 가서 뭐 사 먹거나 그럴 때 전혀 내 잔고를 안 보게 되는 그런 수준까지는 가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존나 행복한 삶인데 맞죠? 나도 그래서 이제 살찌게 된 것도 있지. 조뚜 이야기. 조뚜야, 우리 노래나 함께 부를까? 팔강딱 팔강딱 신나는 노래. 개조뚜 병신색. 모로코한테 지는 게 사람 새끼야? 아, 호날두 저기 포르투갈 졌어? 모로코한테? 몇 대 몇으로? 모로코.
아 진짜? 씨발. 와, 1대 떡으로 졌네. 와. 어떡하냐 이제 호날두 이제. 아 진짜 사우디 팀 들어가는 건가? 거대 이적료 준다고 하긴 했는데 존나 고민이 되겠다. 그치? 커리어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그 열정과 현실을 직시하고 그냥 돈 보고 가는 그런 행보를 가던가. 모든 월클 스타들에게 찾아오는 그 시기가 온 거지. 에이징 커브가 일어나고 어쨌건 30대 이제 중반 이상으로 이제 들어서게 되면은 40대에 이제 가까워질수록 기량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니까. 할 말 끝났으면 이만 가볼게. 야, 이 개저도 씨발. 평소처럼 개매저 족구, 축구 족밥 새끼하라고 놀리라고! 야, 개매저. 꼭 우승해라. 오! 야, 해축 문학 지린다. 감동적이노. 야. 아. 한시대 축구의 획을 그었던 두 인물. 예, 메시와 호날두. 아. 진짜 이런 축구, 그러니까 얘네들은 스토리도 너무 좋아, 일마들은. 맞지? 어. 그래서 막 메조신이, 어? 뭐 좆두니 하면서 서로 매호대전 많이 했는데 이제 이 다음 세대를 이룰 제2의 매호대전이 다시 일어날까 싶은데 해축계를 가서 동태를 파악해보니 싫대요. 왜냐? 결국 두 명이거든요. 예. 일단 음바페 일마 물건입니다. 예. 지금 대단한 정말 축구 스타죠, 진짜로. 예, 이미 지금 뭐, 펠레를 뛰어넘었다. 예, 이런 얘기가 많아요. 일단은 프랑스 리그에 있어가지고 약간 아직은 조금 더 검증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는 있지만, 어쨌건 지금 월드컵에서 그 최고 성적을 거뒀거든요. 최연소에. 호날두랑 메시는 뭐 9골, 7골밖에 못 넣었지만, 은바페는 그 기록을 넘어섰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검증이 필요한 선수다라고 얘기하긴 하겠지만 그러면 뭐 누가 칼 들고 협박했어? 왜 리그앙에서 뛰는 거야? 왜 프랑스 리그에서 뛰는 거야? 그거 대통령이랑 이제 프랑스 축구협회에서 칼 들고 협박했대요. 안 뛰면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 은바페 입장에서는 아직 내가 나이도 어리고 일마 진짜 대단하죠. 나이가 지금 몇 살이? 98년생이야. 20대 초반이야. 리그앙에서 조금 자기 몸값 더 부풀리고 있다가 나중에 진짜 제대로 보여주겠다 이거지. 몸값 부풀린 다음에 나중에 레알이라든지 뭐 이런 데 들어가고 싶겠죠. 아직 너무 어리고 대단해. 진짜 축신에 가까워. 솔직히 호날두와 난 솔직히 이렇게 평가해. 호날두랑 그러니까 내 축알못으로서 호날두랑 메시를 지금 벌써부터 월드컵에서 이제 그 기록을 어? 잡았었고 지금 리그앙에서 이미 날라다니고 있고 난 검증이 필요한 선수라고 생각하지 않아. 메날두를 이미 월드컵 그 기록만으로 뛰어넘었으니 앞으로가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선수라서 현재 가장 지금 있는 그 축구판에서 최고의 월클스타라고 볼 수 있죠. 예, 매호대전 제2의 매호대전의 인물 중 하나는 무조건 은바페다. 그리고 홀란드가 아니라 홀란드. 이제 일만은 좀 아쉬운 게 태어난 나라가 예 노르웨이라서 그죠? 예.
지금 맨체스터 시티에서 뛰고 있는데 태어난 나라가 일단 노르웨이라서 나라 탓이 조금 크지. 월드컵 출전도 못했잖아. 예. 노르웨이에서 태어난 것이 조금 아쉽다.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그 세계적인 그런 저기에서는 활약을 못하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음란 대전이라 그래요. 홀란드랑 음바페 대전이라 그러는데 해축에서는 일마들 데리고 지금의 메날두 그 대전을 안 하겠대. 왜냐? 존나 빠아서. 어쨌건 호날두나 메시는 그래도 애들이 외모가 괜찮고 스토리도 좋아. 근데 지금 홀란드도 굉장히 좀 각광받고 있는 월클 그 공격수 스타지만 뭔가 일마들은 빨기에는 좀 뭔가 아쉽다라는 거야. 음란 대전으로 가기에는 너무 빠았다 홀란드가. 그럼 음바페는 좀 귀엽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의 약간 뭐 생긴 것 같다 좀 그럼 그런데 어쨌건 해축에서 안 빨겠다라는 그 가장 큰 이유는 닌자 거북이 닮았대. 닌자 거북이 닮아서 별로 빨고 싶지가 않다라는 거야. 웃기지 참.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레알에서 벌써부터 2,191억 원 줄게. 마감 직전까지 음바페 영입 전이라고 하는데 지금 프랑스 대통령이랑 이 저 프랑스 축구협회에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조금 더 프랑스 리그를 좀 더 알려라. 뭐 이런 거죠. 예. 나중에 뭐 레알 뭐 들어가거나 하면 진짜 대박 날 거야 진짜. 음바페는 미쳤더만. 예. 아무튼 이제 두 스타가 이제 저물어가는 그런 과정인데 아 좀 씁쓸하네요. 호날두의 말로가. 지금 호날두 어디 갈까? 지금 불러주는 곳이 없잖아. 에이징 커브가 왔는데 거기에다 더불어 호날두를 띄우려면 호날두 위주로 해야 되는 그런 플레이를 짜야 되는데 이미 지금 축구 선수들이 구축해놓은 그런 감독이 원하는 그런 흐름도 있고 하다 보니까 호날두를 쉽게 못 넣는 거지. 자존심 조금 내려놓고 뭐 해가지고 이제 팀에게 도움되려고 자기 위주로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우리나라랑도 축구했을 때 그게 문제였잖아. 얘가 왜 한반도가 됐어요? 굳이 뒤에 있는 선수에게 공 흘려줘도 되는데 굳이 헤딩 각도 안 나오는 그 각도에서 낮은 헤딩 해가지고 골을 오히려 공을 오히려 막아가지고 공 저 뒤쪽으로 넘어갔게 만들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도와준 거라고 이제 그렇게 그 정도까지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골에 대해서 자기 커리어에 대해서 굉장히 목마른 거지. 최고 정점까지 한번 찍어보고 싶다. 이제 노장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그런 상태까지 왔는데 아쉽습니다. 아무튼 뭐 좆발렸다고 하네 모로코한테. 아하 이거 에바인데. 다음 소개팅 시 이 여자 연예인 닮았다고 아까 그러니까 남자들이 물어보잖아. 이제 카톡으로 이제 서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혹시 뭐 닮은 분 있다는 얘기 뭐 누구 닮았다는 얘기 가장 많이 들어요. 저요 저 김고은이요. 막상 나가면 린자오밍이 기다리고 있어. 린자오밍. 린자오밍 뭐야? 김고은상. 김고은상이라는 게 이제 무쌍의 귀여운 외모를 한 그런 이제 무쌍의 김고은상의 최대치로 예쁜 게 결국은 김고은이다. 결국 나가보면 린자오밍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예. 다음 트와이스 다현 닮았다. 혹은 레드벨벳의 슬기 닮았다. 여자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 그러면 이제 다현이나 이런 슬기나 이런 외모 생각하면서 약간 기대에 부풀겠죠? 그래서 막상 나가보면 장문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무쌍의 장문복이 나옴. 린자오미. 당신 누구야? 고은이에요. 김고은 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저씨 사랑이에요. 김고은
그러면 사칭범이야? 사칭범 아닌데? 나 진짜 고은인데? 보이스피싱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야, 사칭 그만하시고. 자, 이름. 고은. 이름. 김고은. 닮긴 닮았어. 이름. 린자옹. 린자오미입니다. 존나 웃긴. 아, 정말. 아니 그렇게 이쁜 이름 있으면서 왜 그 사칭을 해요? 아니 요즘 이거 이거라도 먹힐까 해가지고 내가 뭐. 당신 누구야? 존나 웃긴 오. 전화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네, 해피저축은행 고객센터 상담원. 아 진짜 천상 개그우먼이다. 천상 개그우먼이야. 존나 호감 아님? 솔직히? 뚱뚱한 여자 개그우먼 중에서 진짜 호감 가는 느낌이네. 호감이야 호감. 이 진심 일반인 여자는 무쌍 별로다. 개성이 아니고 존나 안 이쁘다. 일반인 기준 슬기, 다현, 김고은은 생각하는 것보다 무쌍이지만 눈이 길어. 봉황눈이라 그러죠. 눈이 길고 얼굴이 작은 편이야. 그래서 이쁜 거지. 김고은 진짜 이뻐요. 맞아요. 예. 아니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해. 김고은 외모를 약간 우리 남자들이 봤을 때 유준열? 여자들이 진짜 좋아 미치는 그런 연예인들 중에서 여자들이 좋아 미치는 그런 남자 연예인 중에서 류준열 좋아하는 거를 남자들이 이해를 못해. 류준열이 뭐가 잘생김? 뭐 입툭 뒤에다가 눈 찢어져가지고 별로지 않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약간 여자 류준열 같은 느낌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근데 진짜 김고은을 만만하게 보는 여자들이 개 많아. 아니야. 이쁜 얼굴이야. 리얼로. 얼굴형도 그렇고 유퀴즈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목소리나 분위기나 아우라가 진짜 딱 류준열처럼 졸라 좀 그 이쁘더라고. 매력 있고 피부도 개 좋고 그러니까 무쌍에서 그지 진짜 고티어지. 근데 진짜 무쌍 중에 제일 이쁜 연예인이 누굴까? 나는 아이돌 중에서 그 글마 같아. 그 있지 예지. 일마 진짜 이쁘더라. 일마가 이제 겨드랑이 결에서도 엄청 핫했어. 난 너무 이쁘더라고. 개못생겼다고? 어때? 화장 안 하고 약간 좀 이제 약간 좀 그 무대 때문에 곡 분위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센 화장 같은 거 메이크업 빡세게 한 거 말고 약간 수수한 느낌의 예진 어때? 졸라 이쁘지 않음? 아 속상 있다고? 아 근데 이 정도면은 좀 약간 무쌍에 가깝지 않아? 너무 이쁘지 않아? 나 너무 개 이쁜 것 같아. 오히려 막 쌍꺼풀 있고 눈 크고 고양이처럼 생기고 약간 이런 연예인들보다 개성 있다고 생각해. 나는 예지나 일마 참 이쁜 것 같아. 어떻게 알았냐면은 그 겨드랑이 갤러리에서 내가 겨드랑이 갤러리 뭐 주로 하진 않지만 격엘에서 엄청 그 인기 있다고 막 하더라고. 겨드랑이가 이제 격엘에서 이제 인기 있다. 이거는 이제 겨드랑이 깨끗하고 뭐 그런 걸로 이제 본다 이거지. 김다미 승이라고? 글쎄 김다미도 이쁜데 나는 진짜 있지 예지가 이제 무쌍 중에선 정말 이쁜 것 같아. 조이현, 김다미. 근데 솔직히 진짜 무쌍 중에 최고는 김연아 아님? 맞지? 애기애기함도 좀 있고 좀 고급지기도 하고 맞지? 진짜 이뻐.
주영이가 김연아보다 이쁘죠. 아, 그건 팩트야. 내가 내 여자친구라서가 아니라, 예. 예. 주영이 진짜 이쁘죠. 주영아! 일로 와봐봐. 빨리 와봐.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주영이 오면은 제가 딱 조명 꺼볼게요. 놀리려고 그러는 거지. 와봐. 아, 나 안 예뻐. 와봐. 나 지금 상태 안 좋아. 와봐, 일로 와봐. 홍연이라 할 거잖아. 아니, 와봐. 와서 딱 이렇게 정면으로 좀 들이대봐. 어. 들이대봐. 봐봐. 자신이 없어. 봐봐. 어디 봐야 돼? 캠 봐봐. 캠 보고 오빠 해봐. 아빠. 아, 오빠. 오빠 해봐. 아, 오빠 못 찾겠어. 아니, 캠 보고 그냥 분위기 잡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약간 연예인들 그 짤 같은 거 그런 거 할 때 어. 그 있잖아. 이승기한테 야, 줘 봐. 하는 것처럼. 해봐 봐. 한번 해 봐 봐. 아, 한번 해 봐. 야, 줘 봐. 아 씨. 왜? 오빠. 별풍선. 아. 왜? 가. 표정 풀어라. 아, 아, 아. 아니 이쁜 줄 알았는데 예빈이가 나왔노? 모르는 아저씨가 예빈아 깎아 먹으러 가자 이러면? 나이기라 안 돼요 해야지 안 돼요 옳지 그럼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하면? 으아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수영하러 갈래? 이러면? 으아 안 돼요 안 돼요 무조건 안 돼요야 모르는 아저씨가 그러면 알았어? 응? 다시 예빈아 아저씨랑 깎아 먹으러 갈래? 이러면? 좋아 안 돼요 하라 아이 귀여워요 귀여워요 너무 귀엽다 김다미가 물상 중에 이쁘다 김다미 아니 나는 김다미 그 저 뭐지 이태원 클래스 거기서 봤을 때 아 진짜 머리 때문에 너무 안 어울렸다고 생각을 아 난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어 모르겠는데 김다미 씨는 약간 저기 그 저 쿠크 다슬이 닮았는데 다슬이 느낌 좀 나네 어. 김다미 레전드 시절 이거 보라고 하는데 안 이쁘게만 해봐라 오 지린다 오 닌자오밍 선에서 컷 아니야 근데? 맞지? 당신 누구야? 코로네요 아, 존나 짜증나 아 짜증나 아 씨발 개 짜증나네 아 개 킹받네 진짜로 아 맞지 존나 킹받는다 와 씨발 아이고 약간 좀 그 따라 그 좀 연습 존나 했을 것 같은데
김고은 보면서 맞지? 린저우밍 극한의 매력이다. 여자한테 약간 좀 얼큰한 매력 있는 건 진짜 왕간다님 다음으로 처음이네. 줄 서서 먹는다는 팥폭탕 붕어빵집. 전국이 영화로 꽁꽁 얼어붙는 영화의 추운 날씨에 또 변함없이 새벽부터 오픈을 준비하시는 사장님. 아, 그러니까 이 하얀 거 넣는 걸 이제 그 반죽 뭐 뭐라 그러나 이거 보고 이거보다 이제 팥을 훨씬 많이 넣는다는 거 아니야? 두 개 1,000원이라고? 여기가 진짜 전국 1등의 팥폭탄 붕어빵이래. 연예인들도 줄 서서 단골로 간다. 아 진짜로? 이걸 먹으려고 줄을 선다고? 여기 테헤란로 아님? 아, 팥을 많이 넣긴 한다. 먹어봐고는 다음에 또 올 수 있게끔 만들어요. 사람들은 텔레비 나온 이후로 팥을 좀 줄일지도 알고 와가지고 막 보는데 나는 그 뒤로 팥을 더 늘렸거든, 재료를. 그래가지고 와, 사람들이 그거보다 조금만 적어도. 아니 나 솔직히 내 취향이 좀 이상한 좀 취향이긴 하지만 괴식이라고 하긴 맞겠지. 괴식이라고 하는 게 맞겠다. 팥 없는 게 좋던데. 부탁드려봤지. 아줌마랑 좀 친해져가지고 아줌마 혹시 팥 없이 해주시면 안 될까요? 에? 팥을 빼라고? 왜? 아 이걸 좋아해서요. 그렇게 해가지고 먹어봤거든? 난 너무 좋던데. 그 포근포근 겉은 바삭하고 속은 포근포근한 그 느낌. 슈크림 말고 그냥 저것만으로 너무 고소해. 악마를 보았도. 아 호날두. 아 그 호날두 입장에서 좀 밀려오는 현타와 뭐 이런 것들 좀 아쉬움과 같이 섞여갖고 저런 그 웃는 것도 우는 것도 아닌 그런 모습이 나왔나 보네. 카트라이더의 서브 종료한대요. 카트라이더가 야 오랜만에 카트라이더 부금 한번 들어볼까요? 어쨌건 지금 카트라이더가 좀 많이 고이긴 했지만 카트라이더에서 이제 가장 좋은 성능의 차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넥슨이기 때문에. 근데 그 차를 그냥 쉽게 얻을 수 없어요. 뽑기 이거저거 해야 되고 막 뭘 조합을 해갖고 뭐 해가지고 돈 무진장 든대요. 많게는 뭐 100만원까지도 든다고 그러더라고. 잘 안 뽑히면 운이래 운.
이제 그렇게 이제 되고 있는데 게임이 서버가 종료된다니.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카트에다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앞으로 일정과 카트라이더라는 그 IP가 가지고 있는 이 앞으로의 향후 일정 환불 계획 이런 것들 그 그리고 이제 라이더를 위한 별도 지원 대책까지 모든 것을 상세하게 나중에 생방송에서 1월 5일 날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미리 좀 세어 나갔나 봐. 어떤 그 소식이 근데 카트라이더가 일단은 그래픽도 좀 구리고 사실 그렇잖아. 지금 연도가 2022년도인데 이게 카트라이더가 2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게임 업계에서 가장 각광받고 가장 신뢰가 있는 그 엔진, 그래픽 엔진이 언리얼 엔진이거든요. 그 언리얼 엔진을 활용한 차세대 카트라이더가 나온답니다. 보신 적 있으실 수도 있겠어요. 예.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예. 자, 이건 트레일러 영상이고 실제 플레이 화면 볼게요. 인게임 화면 그래픽 개쩔죠. 동방명주였나 여기가? 아, 병마용이지 여기. 병마용. 동방명주 아니고. 게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게 기존의 카트라이더의 그 특유의 드리프트하고 부스터 쓸 때 그 조작감 그걸 그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먹었다고 하더라고. 똑같대요. 예, 똑같대. 그래픽이 좀 올라가고 그렇겠죠. 예. 속도감도 좀 있고 속도감이 뭐 너프됐다 이런 얘기 많긴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지. 그래픽이 그만큼 좋아지고 언리얼 엔진의 특유의 그 느낌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너무 스무스하고 좋은 것 같아 나는. 조작감이 제일 중요하지. 카트 특유의 조작감. 솔직히 드리프트 못 해본 사람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게이머로서 솔직히 카트라이더 다섯 손가락 그 드리프트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 과연? 그죠? 예. 저는 드리프트 나오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아예 그냥 시작이니까. 그리고 넥슨이 좀 이제는 웬만 이제 좀 너무 고인물이라서 너무 고인물 게임이 돼버려서 카트라이더가 너무 현질이 심해져가지고 차를 얻으려면 차를 파는 게 아니라 상점에서 무슨 뽑기권 같은 거 사가지고 뽑아야 되잖아. 그런 식으로 BM을 운영을 안 했으면 좋겠어. 예. 게임이 좀 더 길어지고 뭔가 리그라든지 이런 것들도 활성화되고 하려면은 유저를 계속 유치하려면은 PC방 혜택 조금 주고 그러고 나서 그냥 정당하게 돈 주고 캐시로 지불할 수 있게끔 그 정도 해가지고 파는 거는 괜찮은 BM이라고 난 생각이 들어. 예. 그저 돈순돈순 하는데 요즘 돈순이 새로운 어쩜 그런 좀 활로를 찾고 있어요. 지금 그 굉장히 스팀에다가도 인디 게임 하나 내놨는데 넥슨에서 모회사가 넥슨인 거야. 근데 진짜 게임성이 괜찮은 데이브 더 다이브라는 게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게임들을 봤을 때 넥슨이 이제 새로운 활로를 찾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해요. 그래서 밑져야 본전으로 넥슨에서 이제 그 카트라이더 드리프트가 출시될 때 한번 해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예. 서든2는 이미 좆박았지.
아, 스핑크스 고양이. 그 리에리가 이거 이 고양이 이런 애 키우던데, 그지? 리에리가 스핑크스 같은 고양이 키우더라. 어, 생닭 같은 애들. 어. 아우, 사모예드 진짜 북극곰 같이 생겼네. 미용실에서 주인 발견. 웃는 거 보소. 대형견 중에서 근본인 것 같아, 사모예드는. 얘가 얼마나 순한지 몰라. 가끔씩 사모예드 수박 먹방 보는데 그렇게 좋아요. 사모예드 수박 먹방. 예. 빠져든다. 과일은 괜찮아. 아우 순해. 아우 귀여워.